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나트랑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고요. 나트랑에 사실 올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있고 좀 더 조용한 그 해변가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곳은 아무래도 숙박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비쌉니다. 이런 백패커스 호스텔이라던가 이런 걸 찾기도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합리적으로 나트랑에서 하루 정도라도 더 쉬었다 가자 해서 왔고, 호스텔이 4,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침 포함해서 가격도 저렴한데,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나트랑과 그리고 해변 자체가 너무 생각보다 아름다워서 생각보다 지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트랑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오롯이 이 해변과 호스텔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하고 쉬고 즐기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해변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해변에 가서 릴렉스도 하고 태닝도 하고 뭐 책도 읽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이야 날 좋다 진짜. 쨍쨍하네. 쨍쨍해. 햇빛이랑 쨍쨍해. 아, 제가 생각했던 바로 동남아에 그리고 베트남 이번 여정의 날씨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뭐 수영할 뭐 이런 뭐 기분 자체가 안 나는데 이런 날씨지. 이런 화창한 깨끗한. 아, 이제 수영하고 쉬고 하면 딱이잖아요. 딱. 진짜 기분 좋다. 자유 별거 없습니다 진짜. 나트랑 생각보다 좋은데? 바로 여기 앞에서 바다를 또 즐길 수 있고 숙박비도 싸고. 물놀이도 즐기고, 네, 그 다음에 수영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태닝도 하고, 잠도 자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대박인 거는 다른 베트남 지역에 비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곳 중에 몇몇 곳들이 있거든요. 뭐 옛날 뭐 이집트 쪽도 그렇고, 뭐 터키도 그렇고, 좀 특히 그 따뜻한, 왜냐면 러시아가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그 따뜻한 해변 쪽으로 많이들 오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아마 나트랑인 것 같습니다. 해변 도시고 물가 싸고 이러니까 진짜 다른 데 비해서 나트랑에서는 진짜 러시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전 물놀이 마셨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또 정리를 하고 밥 좀 먹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해변으로 가서 태닝도 하고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아니 관광객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일반 뭐 관광객에게 사실 베트남 물가는 착하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여행자 입장에서는 또 비싼 편이기도 하고. 땡큐 so much. What is called the what are you asking? Just I want to know this name of the food. Can I give you? Yeah. Gomseung. Gomseung. It's a pork grilled pork rice. Grilled okay. Pork over rice. Okay. So with the Vietnamese name is the Gomseung. Gomseung. Okay. Thank you. 껌수왕이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치면 갈비 덮밥 같은 거죠. 네. 어제도 이거 한번 먹었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밥 많이 주셨네요. 껌트렁이라는 돼지 갈비 덮밥 같은 거 먹었고요. 맛있게 먹었고
여기 현지 맥주집인가? 여기서 맥주 한잔 하고 갈까? 그 제가 베트남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현지 이런 로컬 맥주집이 많아요. 생맥주도 팔거든요. 여기 맥주 마셔도 맛있겠다. 한 맥주 한잔 마시고 갈까? 2리터짜리도 있고 맥주 싸게 파네. 백맥 이거 만동이면 싸네요. 이런 거 막 큰 게 35,000. 2리터짜리가 26,000동이에요. 와우. 뭐 음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와 이게 그 톰 몬톤이고 이게 뭔 루엉이네. 장어. 와우 장어도 팔고 다 파네. 오징어 라. 아 뭐 라. 개구리도 팔아. 씨, 대박. 1리터는 너무 많은데? 이거 한 두 잔만 마시고 싶은데? 1리터 마셔볼까요 그냥? 뭐? 마시는 게? 어? 너무 많은데? 와. 마셔봅시다. 마셔도 줄지 않는 맥주 때문에 엄청 마시고 있습니다. 1리터 혼자 마시고 있는데 대낮부터 뭐 고급 리조트에 아니면 고급 뭐 멋지는 바에서 마시는 그런 맥주는 아니지만 네, 저는 정말 이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현지 펍에서 마시는 현지 맥주 네, 2리터 이거 좀 너무 많다. 한 1리터만 마셔야 되는데 뭐 시켰으니까 안 마실 수도 없고. 취한다. 가는 길에 망고나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 망고나 사서 하나 해변에서 까먹으면서 좀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Is the one 10,000 or? 스무디. 어? 아 스무디. 아. 망고 이만동. 이만동. 1 kg? 아. 오케이. 1 kg. Thank you. 확실히 남쪽에 내려와서 그런지 가격이 훨씬 싸네요. 지금 망고 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kg에 2만동. 아 맞아 즐겨야죠. 또 내일은 또 내려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하루 어차피 달랏을 포기한 이상 하루가 더 있긴 하거든요. 사실 하루 더 묵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하루 더 있다 갈지 아니면 내일 내려갈지. 우리나라에선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나서 수박을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베트남에서는 망고를 먹는 거. 수박 대신 망고. You ask me how we got here, 'cause you don't know how. You say we're taking on water, yeah we're sinking now. You're looking all concerned, like we're gonna drown. But we both know how to swim, no worries, let's float for now. 감사하게 마사지도 받고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정말 많이들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자인 저를 좀 이렇게 돕고 싶고 이렇게 조금 더 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정말 네, 오늘 마사지도 잘 받고 잘 이렇게 쉬다가 갑니다. 국물 맛있다. 진짜 소고기 국밥 국물이다.